안녕하십니까. 이번 AWK 사용법 소개를 하게 된 사이버보안학과 20학번 윤영호라고 합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AWK의 소개, 명령어 문법, 그리고 AWK의 동작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해드린 것 같이 이번 파트의 목표는 AWK가 무엇인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AWK 문법, AWK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AWK를 사용하기 전에 몇 가지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시스템에 AWK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리눅스 배포판에는 기본적으로 AWK가 설치되어 있지만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패키지 관리자를 통해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분투에서는 sudo apt /cat install gawk라는 명령어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WK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리눅스 명령어에 익숙해야 합니다. 특히 파일 시스템을 탐색한다든지 파일 내용을 조회하고 파일 편집할 수 있는 명령어는 AWK 숙지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먼저 AWK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WK는 강력한 패턴 매칭과 텍스트 처리 도구로 주로 데이터 파일의 내용 분석과 보고서 생성에 사용됩니다. 1977년 알프레드 아호, 피터 와인버거, 브라이언 커니 NAE에 개발된 AWK는 그들의 이름 첫 글자를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AWK는 텍스트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원하는 대로 필터링하거나 기타 가공을 통해 나온 결과를 행과 열로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좀더 쉽게 말해보자면, AWK는 AWK 프로그래밍 랭귀지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명령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즉, 이제 리눅스에서 쉘 스크립트로 작성된 파일이 리눅스 쉘에 의해 실행되는 것처럼, AWK가 AWK 프로그래밍 랭귀지 문법으로 작성된 코드를 이해하고 실행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잠깐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명령어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key 패시를 실행해서 들어온 다음 VI 에디터로 아무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텍스트 파일 내용은 간단하게 1과 2, 그리고 3과 4로 이루어진 간단한 텍스트 파일을 작성해 준 다음에 write Q를 하고 빠져나와 줍니다. 이 작성한 텍스트 파일은 캣을 통해 확인해 보면 간단하게 1, 2, 3, 4라는 두 행, 두 열로 이루어진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일 1열의 데이터와 2열의 데이터를 각각 곱한 값을 얻는 로직을 AWK 언어로 작성된 명령어를 통해 구현한다고 하면은 cat a.txt -awk 하고 print $1 곱하기 $2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따로 쉘 스크립트 작성 없이 이렇게 한 줄로 스크립트 동작을 구현하게 되면 1, 2를 곱한 값과 3과 4를 곱한 값이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는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AWK는 파일로부터 레코드를 선택하고 선택된 레코드에 포함된 값을 조작하거나 데이터화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왼쪽 아래 그림과 같이 텍스트 파일 내용이 있다면 여기서 각 단어들은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각 줄, 즉 라인은 레코드라고 칭하고 그 안에 각각의 단어들이 이제 필드라고 칭해지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공부를 안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서의 테이블과 유사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AW 프로그래밍 문법에서는 레코드가 $0, 오른쪽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0, 그리고 나머지 필드들은 $1부터 $N까지 각 필드 인자를 나타내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른쪽 아래 그림과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0는 한 행을 의미하고 $1은 그 행의 첫 번째 필드,
달러 2는 두 번째 필드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AWK는 명령어의 입력으로 지정된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분류한 다음 분류된 텍스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패턴 매칭 여부를 검사하거나 데이터 조작 및 연산 등의 액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WK 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WK 뭐 기본적인 명령어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음과 같은 형식에 따릅니다. AWK 그리고 패턴 그리고 괄호 치고 명령 그 다음에 그 해당 파일명을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패턴은 텍스트 파일에서 찾고자 하는 조건을 의미하며 명령은 그 조건을 만족하는 행위에 대해 실행할 동작을 지정합니다. 다시 한번 간단한 예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작성한 텍스트 파일 a.txt를 확인해 보면 간단하게 1, 2, 3, 4 이행 2열로 구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간단한 문법처럼 awk 따옴표 프린트 중괄호 열고 프린트 $0 중괄호 닫고 따옴표 a.txt를 하시게 되면 이 명령어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a.txt 파일의 모든 행을 그대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0는 행 전체를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드를 특정하여 출력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한번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awk print $1 받고 a.txt 이렇게 하게 되면 각 행의 첫 번째 필드인 1과 3만을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명령어 문법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유용한 AWK 옵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U 옵션은 출력을 버퍼링하지 않고 즉시 화면에 출력을 하게 하는데요. 이 옵션은 실시간 로그 모니터링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F 대문자 F 옵션인데요. 이거는 필드 구분자를 지정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단일 필드 구분자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을 처리할 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예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echo name colon name colon location 네, 파이프로 AWK 전달하고 마이너스 대문자 옵션을 사용한 다음 어떤 걸 구분자로 사용할지 적어줍니다. 이런 다음 동작을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가 실수했네요. 여기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이게 에코에서 이제 컬러으로 구분자를 이렇게 써놨는데 구분자를 없애고 이렇게 출력해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V 옵션입니다. -V 옵션은 AWK 스크립트 실행 전에 변수를 설정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AWK -V threshold 10 이렇게 실행 전에 변수를 설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전 txt 파일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15, 5, 20, 5, 30, 25, 10, 8, 40 이렇게 수정한 다음 write true를 해줍니다. 다시 파일 내용을 확인해보면 제가 설정한 대로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여기서 아까 나와있던 예시대로 awk-v threshold 변수 설정해주시고 10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동작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
달러 1 프레시 첫 번째 피드 값이 스레시홀드보다 클때 프린트 달러 제로 그 행을 전체 출력을 하게 해주시고 a.txt 파일에 내 수행한다고 적어주시면 원래 a.txt 파일에서는 이제 1번 피드인 즉 이제 15, 5, 25 파일 중에서 15 스레시홀드 값인 10보다 큰 행인 15, 20, 25, 10만 출력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AWK 옵션을 사용하면은 다양한 방식으로 텍스트 파일을 처리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옵션을 뭐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더 복잡한 작업도 쉽게 수행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AWK의 동작 원리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패턴과 액션 두 가지가 중요하게 중요한데요. 이제 AWK 동작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패턴과 액션에 대해 이해를 해야 합니다. AWK는 이제 파일 또는 파이프를 통해서 입력 라인을 얻어와서 이제 $0라는 내부 변수에 라인을 입력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각 라인은 레코드라고 부르고 계획 문자, 뭐 new line 이런 것들에 대해 구분되게 됩니다. 이때 패턴이 없으면 전체 라인을 얻어오게 되고요. 이제 원하는 라인만 얻어오고 싶을 때는 패턴을 사용해서 분별이 가능합니다. 이제 AWK 실행할 때 내장 변수인 fs라는 필드 분리자가 이제 이 계행인 공백을 할당받고 근데 이때 필드 분리 기준을 공백이 아닌 다른 값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다음 그러면 이제 AWK는 공백을 기준으로 각각의 필드나 단어로 나누게 됩니다. 이제 이때 필드는 $1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100 이상의 변수에 저장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때 그러면 이제 각 필드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했다면 AWK는 뭐 액션을 통해 동작을 스크립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드의 화면을 출력할 때는 이제 아까 뭐 여러 개 예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프린트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AWK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그 예시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F, 대문자 F처럼 아까 배웠던 것처럼 필드 구분 문자를 설정하는 옵션이 들어가 있고, 이제 패턴 부분은 이제 슬래시 리눅스 슬래시처럼 이제 리눅스 문자열을 포함하도록 이제 패턴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이제 중괄호로 시작하는 이제 액션은 이제 각 행에서 $1이 첫 번째 필드니까 각 행에서 첫 번째 필드를 출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파일에 대해 이제 AWK 명령어를 실행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액션이 다 끝나고 난뒤 뒤에 그 파일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AWK 동작 원리 중에서 이제 패턴과 액션은 반드시 명령어에 모두 써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패턴을 보시면 아래와 같이 패턴이 생략되는 경우 매칭 여부를 검사할 문자열 패턴 정보가 없기 때문에 모든 레코드가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패턴 생략 된걸볼수 있는데 AWK 한 다음 이제 다운표가 시작되는 부분 뒤에 보통 패턴이 오게 되는데 그냥 여기서는 동작인 프린트만 써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파이.txt 모든 레코드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예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a.txt 파일을 수정할 거니까 다시 수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미 적어놨던 거를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 이렇게 WriteQ를 해서 나와줍니다. 확인해 보면 잘 저장되는 걸볼수 있고요. 그런 다음 모든 레코드를 출력하는 패턴이 없는 명령어를 이제 작성해 보겠습니다. 패턴 하고 닫고 a.txt를 해주면 a.txt에 있는 모든 레코드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패턴 말고 액션을 생략하기를 하게 되면 기본 액션인 프린트가 실행이 됩니다. 이제 아래에 보시면 AWK 따옴표하고 이제 패턴으로 P가 포함되어 있는 그 레코드를 찾도록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액션인 중괄호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file.txt에서 P를 포함하는 레코드를 출력하게 되는데 h.txt 파일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h.txt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 다음에 awk 따옴표 찍고 이제 P를 찾도록 패턴을 설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액션이 없기 때문에 따옴표로 닫아주고 그 다음 h.txt를 설정해 주시면 이제 레코드에서 P가 포함되어 있는 딱그 행만 출력을 하게 되니까 애플에는 P가 들어가 있고 그레이프에 P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애플 1, 그레이프 7이라는 두 레코드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AWK는 명령어를 단일로 이제 파일을 참조해서 실행을 할 수도 있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아니면 다른 명령어와 파이프와 이제 조합하여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파일에서 입력을 받아들일 때는 AWK 뭐 액션을 생략한다면 패턴하고 파일네임을 적어주시면 되고 아니면은 뭐 패턴을 생략하겠다 그럼 AWK 액션하고 파일네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패턴 액션 둘다 있는데 이제 파일에서 입력을 받아들이고 싶다 그러면 AWK 따옴표 찍고 패턴 중괄호 액션하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다른 명령어와 이제 파이프를 조합하여 사용하고 싶다면 이제 커맨드 적어주시고 파이프를 열고 AWK 패턴 여기서 좀 오타가 있는데 여기 패턴 뒤에 이제 따옴표로 이제 닫아줘야 됩니다. 여기 아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액션을 생략한 경우라 따옴표 닫아줘야 되고 여기는 패턴을 생략하고 액션만 썼기 때문에 여기도 따옴표로 닫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커맨드 파이프 AWK 패턴하고 액션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AWK 옵션과 명령어를 사용하여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텍스트 파일을 처리할 수 있음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필요에 따라 옵션을 조합해서 더 복잡한 작업도 쉽게 수행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AWK 사용법 첫 번째 파트이고요.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AWK의 대표적 유형의 예시와 이제 패턴 종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